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꽃이 대롱대롱 매달린 요 아이, 이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은 하얀 것보다는 약간의 아이보리, 연한 핑크 이 정도 색감이고요. 그리고 붉은 계열이랑 이렇게 두 색깔로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한 색감으로 된 별의 눈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들여서 키우다가 그때는 꽃대 안 맺힌 아이가 왔었어요. 근데 너무 약했었나 봐요. 그리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한번 판매방에서 이 아이를 판매하길래 제가 한번 들여서 다시 키워봐야지. 제가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키웠던 다육이라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볼까 하고 드렸습니다. 요 아이 집에 있던 화분, 요 아이랑 심으면 은근 색감으로나 조금 어울릴 것 같죠? 제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한번 심어볼게요. 요 아이는 약간 풀떼기처럼 목대가 막 튼실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풀떼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심어진 흙도 완전 상토예요, 상토. 완전 상토. 상토에 펄라이트 섞기. 와, 정말 이렇게 키웁니다, 보통 다육 농장에서. 그래서 분갈이가 필요한 거지요. 이렇게 그때 못 모르고 키울 때는 이런 걸 몰랐죠. 이렇게, 아, 이 흙이 이렇구나. 이런 걸 모르던 시절에 키웠던 거라. 지금은 이런 흙들 다 털어내고, 조금만 남겨놓고, 제 집에 있는 다육이 흙으로 심어줄게요. 뿌리도, 이게 상토에서 자란 뿌리들은, 무슨, 이게 뿌리가 굵은 게 아니고, 무슨 솜같이 푸석푸석하고 그래요. 그런 뿌리들을 좀 제거해주고, 완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뿌리. 아무리 꽃이 달렸다 해도 이거 두 뿌리네요. 두 뿌리? 두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또 보니까 두 뿌리라 하나로 하나씩 심어 볼까 싶은. 그래도 약간 풍성해야 예쁘니까 그냥 두 개로 같이 심어줄게요.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이 뿌리는 속에 속속들이 하엽이에요. 이 뿌리는 목대는 요런 유치고는 목대가 약하진 않아요. 근데 뿌리가 완전히 헛뿌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를 새로 받아야 될 정도로. 진짜 헛뿌리예요. 이거 보세요. 이 뿌리가 제대로 된 뿌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나머지는 다 헛뿌리예요. 헛뿌리. 솜털 같은, 솜 같은 뿌리. 아이고. 이렇게 그대로 키우면은 애들 가는 거죠. 못 견디고. 여름에 많이 보낸다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서 많이 보낸 거예요. 절대 이렇게 물 빠짐 좋게 키우면 절대 보낼 일은 거의 없어요. 여름에 뭐 거의 보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거의 잘 안, 다육이들이 겨울에, 여름에 떼죽음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답니다. 그만큼, 흙이 중요하고, 배수가 중요하답니다. 이번 다육이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 정말, 이번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드렸지만은, 아, 정말, 이제, 다육맘들의 뭐, 3대 거짓말 뭐, 들은다더만. 아, 이제, 진짜, 자중할 때가 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있는 아이들은 정말 잘 키워야지 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제가 언박싱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온 아이들, 있는 아이들 잘 키우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해야 사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화분하고 좀 어울리죠? 별의 눈물입니다. 하나를 사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쁘죠? 제가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지금 식물 생장등을 멀리서 켜놔서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예쁘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